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구조팀 선임연구원 박충희입니다. 일부 해외 발사체 개발 기관 또는 업체에서 복합제 추진제 탱크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대형 발사체용 추진제 탱크는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한 추진제 탱크가 대부분이며 저희 누리호 추진제 탱크도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페이스X의 팔콘9이나 팔콘헤비도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한 추진제 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추진제 탱크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해외로부터 얻은 정보는 소재는 무엇을 사용한다, 또 용접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 라는 단편적인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추진제 탱크의 구체적인 설계부터 구조 해석, 그리고 돔 스피닝, 용접 등 주요 공정에 대한 공정 개발과 전체 추진제 탱크 제작 공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추진제 탱크의 시험 평가라든지 심지어는 탱크 내부의 세척 방법까지도 모두 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네, 작년에 발사한 누리호 시험 발사체 1단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 개의 엔진만을 사용하여 발사하였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은 4개의 엔진이 클러스터링되어 동시에 연소를 하므로 추진제 탱크 최적은 누리호 1단이 훨씬 크지만 연소 시간은 더 짧습니다. 네, 추진제 탱크가 나로 우주센터에 입고된 다음에는 발사체 조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진행되며 누리호의 실물 공개는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쯤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